수원입니다. 유후! 역대급 K여름 지나서 날씨가 너무 많이 좋아서 가을에 놀기 좋은 수원에 왔습니다. 이야, 날씨가 아주 그냥 뭐 제가 태어난 계절이라 그런지 역시 가을이 최고예요. 여러분, 수원에 와보신 적 있죠? 올해 10월에 수원에서 2022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이 개최됩니다. 그 중에서 수원화성 글로벌 유람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수원화성 비밀에 대해서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은 뭐 사시사철 언제 와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딱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가을. 사실 지도를 보면 수원이 서울에서 좀 멀다?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대중교통 최고라는 점.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기차도 있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진짜 용이에요. 저도 오늘 기차를 타고 왔답니다. 자, 오늘 수원화성을 돌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수원화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경해볼까요? 자, 제가 지금 창녕문 쪽에 있습니다. 수원화성의 동문이죠. 수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선시대 왕 이산, 정조의 애민과 효심정신이 스며든 아름다운 요새. 성곽 전체 둘레가 5744m, 높이는 6m에 이르는 거대한 성곽입니다.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인 거중기와 농로를 이용해서 화성 건설은 1794년 1월에 시작되어 1796년 9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빠른 2년 9개월 만에 완성되었죠. 역시 K스피드. 그리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이 등재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동쪽 문입니다. 풍수지리상으로 좌청룡,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청은 푸른색이라는 뜻이고 룡은 뭐 용이죠, 용. 드래곤. 그러니까 블루 드래곤. 동쪽 방향을 지키는 청룡. 정조가 용을 진짜 좋아하셨어요. 보시다시피 문 앞에 약간 반달 모양이 있죠? 옹성이라고 합니다. 방어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지키기 위한 작은 성. 안에 들어가면 꽤 넓은 공간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여기 갇혀있으면 큰일 나죠? 총을 쏠 수 있는 구멍이 보이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지나서 성을 최대한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임진왜란 때 조선재상 류성룡 들어보신 적 있죠? 성곽에는 반드시 옹성이 갇혀야 한다 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이 말을 토대로 수원화성에 반영된 거죠.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창녕문을 무기창고로 쓰였는데 UN군의 폭격을 여러 번 맞았죠. 그래서 많이 훼손되고 물루가 날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화성 성역 의궤 덕분에 복원이 돼서 오늘 이 모습이죠. 자, 여기 보시면 수원 화성 공사 책임자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뭐 오늘날로 치면 공사 실명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청룡문에서 나오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잔디가 있죠. 여기가 완전 연날리기 명소예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화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이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세 구멍 세트는 한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멍을 자세히 보시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근총안과 원총안. 이거는 근총안이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45도 아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거고 여기는 원총안. 멀리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열린 공간은 이렇게 타구라고 합니다. 활을 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늘 제 패션 어때요?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약간 탐험가 느낌?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도심 속에 요새가 있다는 거. 자, 지금 우리 앞에 동북노대입니다. 따란! 수원의 서노대와 동북노대가 있거든요. 노대는 적의 동향을 살피면서 기파를 이용하여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용도로 쓰였는데 높은 곳에서 적을 향해 활을 연달아서 쏠 수 있는 곳이에요. 조선 후기에 쇠뇌라는 무기가 있었거든요. 일종의 활이에요. 활인데 장거리 쏠 수 있는 활? 특징은 연속 사격이 가능한 건데 아주 뛰어난 걸로 명성이 높았죠. 그리고 적이 공격하면 이렇게 기팔로 신호를 보냈겠죠. 또 수원 화성에서는 국궁 체험할 수가 있는데 제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매듭에 화살을 하나씩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겼다. 오. 오. 안 맞추셨는데? 네, 저도 못 맞춰요. 자. 해보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주몽이었어요. 아. 안 믿으시네요. 네. 자, 실력을 봐야 알겠죠? 네. 어때요? 믿겠습니다. 사극 찍었거든요. 아. 그때 조금 배웠었어요. 아, 네. 그때 와서 배우셨어요? 와. 이 소를 제가. 네. 수원 소갈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오, 효! 어. 효를. 명중하셨군요. 오! 백발 백중이시구만요. 잘 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는 동북 공심돈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돈대라는 뜻이거든요. 공심돈은 제가 보기에는 수원 화성 건물 중에 가장 이색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시다시피 건물은 유일하게 성벽을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따로 있죠. 농구스름한 원통형이에요.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지만 내부에는 소라처럼 생긴 벽돌 계단이 있어요. 소라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조의 최고 자랑 공심돈은 수원에서만 볼 수 있는 건물이에요. 서북 공심돈 지금 수원시에서 상징으로 쓰고 있죠. 조선 후기에 휴대용 대포를 사용했는데 이름이 블랑기예요. 프랑스인이 발음하면 블렁기. 약간 좀 부럽 같지 않아요? 3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층층마다 블렁기로 이렇게 화포를 쏴대니까 저 같아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동장대에 왔습니다. 화성시설 중에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데요. 군사들의 훈련, 지휘하던 곳이에요. 군병들이 무술을 훈련하는 곳이라 연무대라는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요. 군사들이 여기서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 가만히 있는 저도 지금 땀을 엄청 뻘뻘 흘리고 있는데 정조 임금님께서 여기서 훈련하는 병사들에게 호괴라는 행사를 베풀었어요. 요즘 말로는 뭐 회식시켜줬다? 여기 계단에 보시면 움푹 팬 곳이 있죠. 눈치를 채셨겠지만 6.25 전쟁의 흔적이죠. 그때 화성의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지만 위궤 덕분에 복원되었죠. 보시다시피 사방으로 트여 있죠. 여기 앉아 있으면 마치 예술품을 감상하듯이 수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름다운 방화 수류정입니다. 따람. 백성들은 영두각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수원 화성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진미위적, 진정한 아름다움은 적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리고 정조가 말한 비장려 무위중위,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위험을 보일 수 없다. 방화 수류정을 보면 진짜 조선의 건축 예술 중에 최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화 수류정은 찾을 방, 꽃화, 즉 꽃을 찾아서 버드를 따라 노니는 꽃. 보시다시피 전망이 엄청 좋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풍경을 감상하기 좋고 그리고 감시 또는 지휘하기 좋은 위치죠. 군사시설이에요, 군사시설. 믿지 않겠지만 방화 수류정의 이채로운 점은 바로 십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수원 화성 건설할 때 중심 역할을 했던 다산 정약용이 있잖아요.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새기지 않았나. 하지만 아시다시피 조선은 유교 국가였죠. 그래서 천주교는 좀 예민한 문제였죠. 자, 제 뒤에는 수원 팔경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문입니다. 화홍문이라고 합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었고요. 물줄기를 줄이기 위해서 3단계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광교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홍수가 진짜 많았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물이 많아가지고 화홍관창이라고 불릴 정도였대요. 밤에 관람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수원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많죠. 뭐 수원 화성을 비롯해서 축구를 좋아하시면 수원 블루윙스. 하지만 수원 음식이라면 아마 10중8구는 먼저 수원 갈비가 떠오르겠죠. 수원 갈비 먹으러 갑시다. 자, 수원 갈비의 유래가 뭘까요? 예전에 수원에서 큰 우시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들이 농업 생산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도축하지 못했는데, 수원 화성 아름답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이유는 인부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죠. 근데 일 많이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저처럼요. 체력 보강해야죠. 그쵸? 해야지. 영양 공급하기 위해서 소를 많이 잡고 이렇게 인부들이 수원 근처에 갈비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오, 각두기도 마음에 드는데? 225년 전 정조가 근대 국가의 꿈을 꾸고 수원 화성을 축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신도시 계획이었죠. 근데 수원 화성은 방어 기능만은 아니었어요. 건물들 보면 다 하나씩 특징이 있고 모양도 다르고 매력도 다릅니다. 수원 화성은 왜 특이하냐면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형태이고 예술적인 건축 및 그리고 방어적 기능이 뛰어나다는 점. 군사시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름답죠. 수원 화성은 어느 방향에서 봐도 참으로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지으면서 호호부실, 인인화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집마다 부자가 되고 사람마다 즐겁게 한다. 요즘 사실 우리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호호부실, 인인화락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수원 화성을 돌면서 느낀 감동이 많은 분들께 전해졌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세계유산축전 수원 화성이 열립니다. 다양한 공연, 뭐 해설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우리는 수원에서 만나요. 어와.